예, 우리 골고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이제 태양계 형성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태양계 형성 첫 번째 시간, 바로 전번 강의 태양계 형성 과정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 중에 뭐 기본 문제 2번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태양계 형성 과정 관련된 문제를 먼저 쭉 한번 반복하는 거죠. 이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특징, 그다음 이제 태양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 이 순서대로 이제 내용하고 문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교재고 기본 문제 3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본 문제 3번 교재 65쪽이 되죠. 태양계 형성 과정을 이제 순서로 나타내는 거야. 첫 번째가 이 성운이 태양계가 형성된 곳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성운이 첫 번째죠. 근데 성운이 중력의 힘으로 수축, 회전하는 과정에서 중심의 태양, 원반 쪽에 행성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럼 성운이 회전, 수축하는 과정이 두 번째가 되는 거고요. 그럼 세 번째는 원시 태양이 형성됐죠. 그 다음에 이 태양계 원반, 이 원반이 바로 행성이 형성된 곳이라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주 작은 천체들이죠, 이거. 근데 여기 작다고 하는 것도 질량이 우리 전번 강의 얘기했듯이 보통 10^10 8승 그램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작다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작다는 뜻이 아니에요. 10^18승 정도 그램 정도 되는 천체들, 거기 이제 미행성체가 되게 돼요. 근데 행성은 이 미행성체 충돌로 생성이 됐다고 했죠. 그럼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두게요. 성운은 이 태양계가 형성된 성운은 우리 은하에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태양계가 형성된 성운은 우리 은하 나선 8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근데 태양계에 형성된 성운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분명 있죠. 우리 지구에 현재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있다는 거는 태양계에 형성된 성운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진성 폭발로만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 우리 태양계 성운은 초진성 폭발로 생성된 성운이다까지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다음 두 번째가 요거잖아요, 요거. 성운이 수축을 하는 기본 힘은 중력이다 그랬죠. 중력. 근데 이게 수축을 하면서 회전을 하는데, 회전을 하면서 계속 수축을 하기 때문에 회전 속도는 빨라진다 그랬죠. 수축을 하면서 회전하기 때문에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 요걸 조금 어려운 말로 각 운동량 보존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수축하는 과정에서는 온도가 높아지죠.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성운 중심의 온도는 계속 높아지게 돼요. 그러다 이제 원시 태양은 아직 핵 융합 반응을 하기 전의 태양, 별로 얘기하면은 주결성이 되기 전 단계, 바로 원시별 단계 태양이죠. 원시별 단계 태양이 되고, 이 원반 쪽이 바로 미행성체가 있는 곳들, 여기가 앞으로 행성이 생성되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 잘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시 태양하고 원시 행성하고는 완전히 다른 곳이죠. 원시 태양이 형성된 곳은 우리 성운의 중심이고, 원시 행성이 형성된 곳은 원반 쪽이잖아요. 미행성 충돌로 원시 행성이 형성됐는데, 이 미행성체 자체가 원반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시 태양은 바로 우리 성운의 중심에, 원시 행성은 우리 태양계 성운의 원반 쪽에 형성이 됐다 그랬어요. 거기까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어려운 문제, 이건 이제 논술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학교 시험이 이제 가장 이쪽 어려운 문제를 낼 때는 이 원반 모양이, 우리 태양계 성운이 원반 모양이 생긴 것은 바로 이 회전하는 중심축의 직각 방향으로 원심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랬죠. 예. 회전축의 직각 방향 작용한 원심력으로 인해서 원반이 형성이 됐다. 이게 나오면 여기까지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데, 거기까지 나오면 상대로 학교 시험 문제를 어렵게 출제한 거예요.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4번 문제는 간단하니까 그럼 교재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할게요. 내부 구조가 나머지 4개 행성과 가장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태양에 가까이 있는 행성들을 우리가 지구형 행성이라고 한다고 했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러니까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산소, 규소, 철 같은 무거운 물질로 되어 있는데, 반면에 우리 태양계를 형성한 성운 안에 이런 산소나 규소, 철 성분은 수소나 헬륨보다 양이 아주 적었다고 그랬죠. 태양계를 형성한 이 성운 전체 88%라고 했잖아요. 88% 이상이 수소하고 헬륨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태양에 가까이 있는 수성, 금성, 지구, 황성, 화성, 요 지구형 행성들은 밀도는 크지만은 산소, 규소, 철 같은 무건성 분자 있기 때문에 밀도는 크지만은 질량이나 크기는 작다 그랬어요. 반면에 태양에서 멀리 있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행성들은 목성형 행성이라고 그랬죠. 목성 행성들은 주로 수소나 헬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도는 작죠. 가벼운 물질로 되어 있으니까 대신에 질량이나 크기는 크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목성형 행성 그리고 화성은 지구형 행성. 그럼 답은 1번 화성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형 행성을 이제 구별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면 돼요. 다음 이제 5번 문제인데 그 5번 문제는 원시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시 행성이냐 원시 태양이냐에 따라서 답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1번에 미행성체 충돌로 형성된 것은 원시 태양이 아니라 원시 행성이죠. 그 다음 이 성은 외곽이라는 곳이 바로 우리 태양계에서 보면 원반 있는 쪽이잖아요. 원반 쪽은 원시 태양이 아니라 원시 행성이다겠죠. 원시 행성이 되잖아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 상태이다.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그 원시 태양은 별로 얘기하면은 핵 융합 반응을 하기 전 상태 바로 원시별이다 그랬어요. 그 원시별은 아직 핵 융합 반응을 할 정도로 온도가 높진 않지만은 그래도 온도가 있잖아요. 온도가 있고 복사 에너지는 방출한단 말이에요. 복사 에너지는 방출하죠. 그러니까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 상태이다. 이 말이 틀린 거죠. 핵 융합 반응을 하진 못하지만은 아직 복사 에너지는 방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도 틀린 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수소 핵 융합 반응이 막 시작됐다고 하면 시작됐으면 그건 태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시 태양이라고 하는 거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 태양. 그럼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원시란 말이 없어져요. 원시란 말이 없어지고 그냥 태양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4번은 태양을 설명한 거고 이거 원시 태양에 대한 설명하니까 틀린 거죠. 그럼 아직 원시 태양은 핵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전 상태. 그럼 중력에 의한 수축으로 온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에너지 방출한 상태. 그러니까 5번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원시 태양은 중력에 의한 수축이라는 상태. 그럼 중력에 의한 수축으로 에너지는 방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번은 틀린 말이고 5번은 맞는 말이죠. 정답은 그래서 5번이 이제 답이 되게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문제들 중에 이 태양계 형성 과정 그 문제만 먼저 쭉 한번 정리한다겠죠. 그래서 먼저 이번에 67쪽으로 가보도록 해볼게요. 67쪽에 그 실력 문제 중에 또 태양계 형성 과정 문제 그 두 개, 1번하고 2번 그 두 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1번 문제도 간단하니까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성운이 수축하면서 회전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이 말은 회전을 할 때 수축을 하면은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겠죠. 그러니까 이 1번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게 바로 각 운동량 보존이라고 그랬잖아요. 더 쉽게 표현하면 뭐 이거 김연아 선수가 그 피겨 스케이팅 할 때 그 회전하는 거 그걸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음 성운의 중심부에서 원시 태양이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원시 태양은 우리 성운의 중심부에서 근데 원시 행성은 원반 쪽에 생겼고요. 그 원반 쪽에서는 행성이 형성됐으니까 이것도 맞죠. 그 원시 행성들은 미행성 충돌로 형성이 됐다고 했어요. 맞죠. 근데 원시 행성들의 물질 조성비는 모두 같다. 근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태양에 비교적 가까이 있는 행성들은 철이나 산소, 규소 무거운 물질로 돼 있고 태양에서 멀리 있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수소나 헬륨 같은 가벼운 물질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르잖아요. 조성비. 틀렸죠. 그럼 정답은 옳지 않은 거였으니까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이제 2번 문제인데 2번 문제 보면 태양계 형성 과정 우리가 아까 했었던 내용이죠. 금성의 자전과 공전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이거는 현재 성운설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럼 이 성운이 이렇게 중력의 힘으로 수축하면서 회전하는 과정에서 중심의 태양, 원반 쪽에 행성이 생겼다고 하면 현재 행성의 공전방향, 자전방향, 그리고 태양의 자전방향 세 가지는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금성하고 천왕성은 자전 방향이 공전 방향과 반대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성운설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은 거의 동일 평면에 놓인다. 맞죠?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행성의 공전 속도가 느려진다. 맞죠? 요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음 강의 태양계 역학, 태양계 역학 중에 케플 법칙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물리 분야고 민석환 선생님하고 만유열 법칙 거기서도 이제 두 군데서 같이 나온 내용이 되게 돼요. 자, 천왕성의 자전축은 공전궤도면과 거의 나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천왕성도 금성과 금성처럼 자전 방향이 공전 방향과 반대예요. 근데 금성과 천왕성의 자전 방향이 공전 방향과 반대인 이유는 이 성운설로는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성운설로 잘 설명할 수 있는 태양계 특징 했으니까 답은 3번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들 저 이제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10쪽인데 110쪽에 이제 단원 종합 문제 쪽으로 가서 그 단원 종합 문제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그 성운소 관련된 거, 이 태양계 형성 과정 관련된 문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 110쪽에 그 단원 종합 문제 1번 문제. 여러분 교재 있는 문제들 중에서 먼저 태양계 형성 과정 관련된 문제만 집중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먼저 기본적인 내용을 쭉 정리하고 그다음 문제를 일괄적으로 쭉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여러분 이제 학교 시험은 하나 이렇게 문제 나오는 유형이 딱 있잖아요. 태양계 형성 과정 문제는 과정 문제도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런 시험을 위해서 공부할 때는 이렇게 딱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한 다음에 그 주제별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된 문제를 일괄적으로 쭉 연습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요즘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번거로울 듯하지만은 학교 시험에서 훨씬 더 이게 효율적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이제 1번 문제, 단원 종합 문제 1번 문제 볼게요. 태양 역시 태양 형성 과정 그림 나왔죠. 가에서 서운의 중심부는 바깥쪽보다 온도가 높다. 이 회전축 방향이 바로 성운의 중심부잖아요. 이 중심부는 중력의 힘으로 수축을 한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수축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심부가 바깥쪽보다 온도가 높죠. 그래서 중심 쪽에 태양, 이 바깥쪽은 이제 원반이 형성되고 이 원반 쪽에는 행성이 형성됐다고 했어요. 나에서 미행성체가 형성되는 곳은 바로 행성들은 미행성체 충돌로 형성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미행성체가 형성된 곳이 바로 우리 태양계 성운 안에서도 원시 행성이 형성된 곳. 그럼 중심이 아니라 원반 쪽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성운의 회전 속도는 가보다 나에서 빠르다. 그럼 이렇게 성운이 회전한 과정에서 수축을 하면서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진다고 했죠. 그럼 가보다는 나가 더 수축을 한 상태니까 속도는 더 빨라져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가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그랬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거고요. 그럼 성운의 질량은 가보다 나에서 더 커졌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이 니을에다가는 밑줄 하나 쳐놔요. 일단 답부터 보면 니을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기억하고 디귿인데 왜 틀렸냐면 그럼 성운이 이렇게 중력의 힘으로 수축하면서 회전을 해요. 그럼 회전하면서 수축하면서 이 수축을 하면 속도는 빨라지지만은 안의 질량은 변화가 없어요 이때까지는. 그러나 이제 이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이상이 되면은 이때 온도는 절대 온도라고 했죠. 절대 온도는 K로 쓴다고 했잖아요. 절대 온도인데 이 온도 이상이 되면은 이 성운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한다는 게 수소 4개가 헬륨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이 헬륨 한 개 질량보다 수소 네 개 질량이 더 크다고 했죠. 이게 별의 에너지에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럼 이게 수소 네 개가 헬륨 하나로 바뀐다는 거는 이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줄어든 질량, 요만큼이 에너지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에너지가 생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과정을 우리가 핵융합 반응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태양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면은 이제 질량이 줄어들죠. 근데 이건 아직 태양이 형성되기 전이잖아요. 원시 태양 단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시 태양은 핵융합 반응을 이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기 전 단계 태양. 그러니까 여기는 원시 태양 단계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기 전. 그러니까
가하고 나는 질량은 어느 쪽이 더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같다는 거죠. 그럼 리을은 이제 맞는 말로 하면 서운의 질량은 가와 나가 같다라고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 이 이후에 여기서 이제 태양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 그럼 태양이 형성됐다는 거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진행되는 것만큼 질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때는 질량이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질량은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는 아직 태양이 형성되기 전, 그러니까 원시 태양 단계니까 가와 나의 질량은 같다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리을 틀린 말이에요. 근데 그 리을은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태양의 에너지원에서도 또 한 번 이제 나오는 내용이 되겠네요. 다음 이거 단원종합 문제에서 이번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도 그 태양계 형성 과정, 태양계 형성 과정 관련된 문제네요. 태양계 특징 중 성운설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었어요. 근데 금성과 천왕성은 자전 방향이 공전 방향과 반대이다. 이거는 성운설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공전 방향은 설명이 되잖아요. 공전 궤도면 거의 동일 평면상에 있다. 설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다음 지구는 금성과 달리 위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역시 성운설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현재 행성 중에 수성하고 금성은 위성이 없어요. 나머지 행성들은 다 위성이 있어요. 위성하면 우리 지구의 달 같은 경우는 위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수성하고 금성은 위성이 없고 나머지 행성들은 위성이 있냐? 그럼 나머지 행성들은 위성이 있는데 그럼 위성 수가 똑같지가 않아요. 위성을 많이 갖고 있는 행성도 있고 우리 지구는 한 개밖에 없잖아요. 딸랑 하나, 달밖에. 이거는 성운설로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내용이 되게 돼요. 거기서 성운설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은 니은하고 디귿. 두 개죠. 정답은 그래서 4번 니은과 디귿이 되겠대요. 이제 이렇게 태양계 형성 과정 내용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연습을 해봤어요. 다음 문제 다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서 태양계 형성에서 이제 두 번째 내용 이제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의 특징 여러분 교재 61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행성 중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을 지구형 행성. 그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목성형 행성. 이건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근데 명왕성은 행성이 아니라겠죠. 명왕성은 행성이었다가 명왕성이 행성을 쫓겨났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명왕성은 이제 외소 행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명왕성이 행성에서 왜 외소 행성이라는 건 이제 행성보다 한 단계 격이 떨어진 거예요. 이 떨어진 이유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건데 요것도 역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2학년, 3학년 특히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2학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계열을 정하죠. 자연계열하고 인문계열. 그러니까 이과하고 문과. 이과로 갔을 때는 여러분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게 돼요.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우리 지구에 달 있잖아요. 근데 달은 지구주 돌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 지구는 달 주위를 돌지 않죠. 그러니까 위성은 우리 달과 같은 위성은 행성줄 돌지만은 행성은 위성줄 돌지 않아요. 행성은 태양줄 도는 거잖아요. 근데 명왕성에도 위성이라고 하는 위성이 있어요. 명왕성 위성이 이제 카론이라는 위성이 있는데 그럼 당연히 카론은 명왕성줄 돌겠죠. 그럼 명왕성이 그럼 명왕성은 카론줄 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왕성은 카론줄 돌아요. 무슨 말이냐면 명왕성과 카론은 서로 도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 명왕성이 지금 말 행성의 위신을 깎았다 체면을 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성 망신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행성에서. 근데 그래도 이제 천문학자들이 배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명왕성이 행성 망신을 시켰다. 어물쩍 망신, 뭐 꼴뚜기가 시킨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뭐 망신을 시켰으니까 쫓아낸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이제 조금 이제 좀 있게 표현한 게 명왕성은 해당 구역에서 지배적인 천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그 명왕성은 해당 구역에서 지배적인 천체가 아니다. 이 말이 뭐냐면 명왕성 위성이 카론 주위를 돌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형적인 이유고 실제 이제 이 원래 자연과학 쪽이 중세 때만 해도
발전한 쪽이 유럽 쪽이었잖아요. 유럽이 발전을 했어요. 미국은 신대륙이고.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미국 쪽이 급속도로 과학이 발전을 하죠. 자연과학 쪽에. 그래서 아직도 유럽하고 미국의 이제 이런 자연과학 학계에서는 서로 이제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어요. 이건 뭐 안 좋은 뜻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 그러면서 그 알력을 가지고 이제 발전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명왕성을 발견한 사람이 유럽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명왕성을 보면 명왕성은 특징 자체가 명확하게 지구형 행성, 우리 지구하고 비슷한 특징도 있고 목성하고 비슷한 특징도 있어요. 근데 수성부터 해왕성까지는 정확하게 수성, 금성, 화성은 정확히 우리 지구하고 비슷해요.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목성하고 비슷하고 딱 구분이 됐는데 이 명왕성은 꼭 박쥐 같아요. 어떤 부분은 우리 지구형 행성하고 비슷한 면도 있고 또 어떤 면은 목성 행성하고 비슷해요. 참 두 군데 넣기도 참 애매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유럽의 이제 이런 천문학자, 유럽의 자연과학에서 볼 때는 또 미국 사람이 발견한 것도 있고 이런 건 이제 어떤 그런 거니까 이런 자연과학이 이제 발달되는 과정에서 이제 긍정적인 갈등이 유지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왕성을 이제 좀 이걸 쫓아냈으면 행성에서 쫓아냈으면 좋은 게 이제 전체 이제 이런 천문학 흐름이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찾아낸 게 이걸 찾아냈단 말이에요. 보니까 명왕성하고 카로는 서로 돌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행성의 조건을 정한 거예요. 행성의 조건을. 행성의 정의를 내린 거죠. 거기 정의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첫 번째가 행성은 해당 구역에서 지배적인 천체야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위성은 행성 주위를 돌지만은 행성이 위성 주위를 돌면 안 된다. 그러니까 행성의 체면이 있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근데 수성의 경우는 위성 자체가 없잖아요. 위성 자체가 없으니까 쫓겨날 이유가 없는 거죠. 수성은 그대로 행성으로 남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명왕성 이제 외소 행성이 됐어요. 행성 자체에서 외소 행성이라고 이름이 이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명왕성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성 얘기할 때는 수고 해왕성까지만 행성을 얘기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 행성의 특징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우리 지구형 행성들은 무거운 원소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밀도가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전 속도가 목성 행성은 느려요. 자전 속도예요. 그럼 속도가 느리다는 거는 한 바퀴 돌아오는 걸 시간 주기는 길죠. 그럼 긴 것도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요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형 행성은 목성 행성보다 밀도 크고 자전주기 길다 큰 거죠. 그럼 평균 밀도하고 자전주기는 지구형 행성들이 더 큰 물리량이에요. 그럼 그 외에 질량, 반지름,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대부분이 다 목성 행성들이 크거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했듯이 우리 지구형 행성들은 산소, 규소, 철 같은 무거운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 크죠. 목성 행성들은 수소나 헬륨 같은 가벼운 성분이 되어 있으니까 밀도가 작아요. 근데 우리 태양계가 형성된 성운에는 수소나 헬륨이 산소, 규소, 철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목성형 행성들을 구성할 수 있는 성분이 지구형 행성을 구성한 성분보다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성형 행성들이 지구형 행성보다 질량도 크고 반지름도 큰 거죠. 근데 또 목성 행성들은 자전속도가 빨라요. 빨리 돌아요. 근데 지구형 행성은 자전속도가 느려요. 근데 자전속도는 여기 평평도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평평도란 거는 납작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이 행성들은 완전한 구형이 아니에요. 조금 찌그러진 타워 모양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자전 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거 똑같냐면 여러분들 그 야구할 때 투수가 공 던질 때 그냥 이 투수 공 던질 때 그냥 공을 던지지 않고 공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요. 그냥 공을 던지면 그냥 공이 이렇게 가면 동그랗게 가죠. 동그랗게 이게 돌면서 가면은 이게 약간 찌그러진 타워 모양으로 가요. 그럼 타자 입장에서는 공을 칠 때는 동그란 거하고 이렇게 좀 납작한 거하고 어떤 게 더 치기가 쉽겠어요? 타자 입장에서는 동그란 게 훨씬 치기가 쉽죠. 그럼 투수 입장에서는 타자가 갑자기 공을 치지 못하게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회전을 하면은 가는 속도가 느려지죠. 그러니까 투수들의 항상 관심사는 이 회전을 많이 시키면서 가는 속도가 빨라지면 타자 그만큼 치기가 힘들어져요. 그걸 좋은 투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구 선수들도 공을 찰 때
그냥 차지 않고 공을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발 차요. 그럼 이렇게 회전하면 조금 납작해진단 말이에요. 동그랗지가 않고. 그럼 골키퍼가 공을 잡을 때 동그란 거 잡기 편하잖아요. 근데 축구공을 이렇게 회전시키면 공도 이렇게 돌면서 조금 찌그러지니까 잡기 힘들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행성들도 다 자전을 하기 때문에 완전한 구형이 아니라 조금씩 찌그러진 타원 모양이에요. 그리고 약간 찌그러진 정도를 평평도라 그래요. 그럼 평평도가 크다는 거는 조금 더 납작하다는 거고 평평도가 작다는 거는 구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당연히 자전 속도가 빠른 행성일수록 더 납작한 모양일 거 아니에요. 그럼 목성의 행성들이 자전 속도가 빠르니까 자전 더 납작한 모양, 평평도가 크다는 거죠. 근데 이거 혼동하면 안 돼, 이거. 행성들은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전 속도는 지구형 행성보다 목성 행성들이 더 빨라요. 자전 속도는. 근데 공전 속도는 지구형 행성, 목성 행성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태양에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에 따라 달라져요. 태양에 가까이 있는 행성일수록 공전 속도는 빨라요. 그럼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른 행성은 태양이 제일 가까이 있는 수성이에요. 그럼 공전 속도 가장 느린 행성은 태양에서 가장 멀리 있는 해왕성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한 건 자전 속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성형 행성은 지구형 행성보다 자전 속도가 빠른 거예요. 자전 속도가. 근데 목성 행성들은 지구형 행성들보다 태양까지 거리는 멀죠. 머니까 당연히 공전 속도는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공전 속도는 지구형 행성들이 목성 행성들보다 빨라요. 이유는 지구형 행성이 목성 행성보다 태양이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전 속도는 목성 행성들이 더 빠르다는 거죠. 근데 평평도요, 납작한 정도는 공전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전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이거 많이 혼동한 학생들이 있는데 행성 중에서 고리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행성은 토성이죠. 근데 토성만 고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토성의 고리가 제일 많이 알려진 거예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다 고리 갖고 있어요. 근데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고리는 목성 행성들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근데 위성도 목성 행성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지구 행성에서는 수성, 금성 아예 위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구형 행성들은 위성이 없거나 있어도 뭐 한 개나 세 개 적어요. 근데 목성 행성들은 아주 위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온도는 당연히 이 온도도 이거 태양이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럼 지구형 행성들이 목성 행성들보다는 태양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높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간다. 이건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보면 태양이 제일 가까이 있는 행성이 수성이죠. 그럼 수성의 온도 가장 높은 행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온도 가장 높은 행성은 수성이 아니에요. 누구냐? 금성이 행성 중에 표면도 가장 높아요. 그는 금성은 이제 이 대기가 거의 다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어요. 근데 금성에 있는 대기량은 지구 대기량의 거의 한 95배가 넘어요. 그게 거의 다 이산화탄소예요. 그럼 금성의 온실효과는 엄청나겠죠. 그래서 금성이 행성 중에 표면온도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가장 가까운 행성은 수성인데 표면온도 가장 높은 행성은 수성이 아니라 금성이에요. 그거는 이산화탄소의 한 온실효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특히 이 중에서 그러니까 지구형 행성이 목성형 행성보다 더 큰 물리량 하면 평균 밀도와 자전 주기 이건 여러분들이 외워둬야 돼요. 그 외에 질량, 반지름, 목성 행성도 크고 평평도도 목성 행성도 크고 위성도 목성 행성도 많아요. 고리는 목성 행성들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그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또 대표적인 특징이 표면 상태가 달라요. 우리 지구형 행성들은 다 지구처럼 표면이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지구와 똑같아요. 돌처럼 되어 있어요. 돌로 되어 있어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다 표면이 지구처럼 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성형 행성들은 표면이 이 가스 상태예요. 그 가스 상태라는 게 뭐냐면 우리 지구의 대기 있죠. 이거 같은 상태 이거. 그러니까 만약 목성이나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가잖아요. 그럼 이런 상태예요. 그냥 이런 상태니까 뭐 내린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염없이 내려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얘기하지만 목성 행성들도 중심부는 단단한 상태로 돼 있어요. 중심까지 그냥 이렇게 대기 상태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지구형 행성은 표면이 이렇게 단단한 암석으로 돼 있는데 목성 행성은 가스 상태라는 거 이것도 이제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구형 행성, 목성 행성 이제 그 내부 구조 차이가 있죠. 지구형 행성들은 다 지구처럼 표면이 이렇게 단단한 암석으로 돼 있다고 했어요. 단단 암석으로 돼 있는데 그 암석들은 산소하고 규소가 주성분인 암석이에요. 근데 산소하고 규소가 주성분인 암석을 규산염 암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은 주로 철로 돼 있고요. 또 니켈이 있고. 근데 우리 지구형 행성들은 산소, 규소, 철 같이 무거운 원소가 주성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우리가 나중에 우리 이제 지구 생성 과정에 또 나오게 되는데 우리 지구 행성들은 처음에는 지구 생성될 초기 당시에는 다 녹아 있었어요. 뜨거웠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녹아 있었던 상태. 녹았다가 식어서 현재 지구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녹았다 식을 때 보면 당연히 무거운 거 가벼운 거 어떤 게 먼저 가라앉겠어요? 무거운 게 먼저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거운 철은 가라앉아서 핵이 됐고 철보다 가벼운 산소나 규소는 핵 위에 요 멘틀이라는 곳을 구성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우리 지구에 있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원소는 산소나 규소가 아니에요. 철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 철들이 다 어디가 있냐면 중심에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형 행성들, 그러니까 수성, 금성, 지구화성은 철로, 주로 철로 이루어진 핵, 그 다음에 주로 산소와 규소에 이루어진 멘틀, 산소 규소로 되어 있는 돌들을 규산염 암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목성형 행성들은 좀 달라요. 목성 행성들은 가스 상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목성하고 토성은 목성, 토성 정도는 중심에 우리 지구의 표면으로 이런 규산염 암석으로 되어 있는 핵이 있어요. 암석으로 된 핵 위에 거기 이제 수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산소나 규소도 무거우니까 태양에서 멀리까지 가지 못하죠. 근데 목성, 토성 정도까지는 그래도 상당수의 산소, 규소 성분이 간 거예요. 그럼 산소나 규소는 철보다는 가볍지만 수소나 헬륨보다는 무겁잖아요. 그럼 이 목성이나 토성에서는 이 산소, 규소가 무거운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라앉아서 핵이 된 거예요. 근데 천왕성하고 해왕성은 목성, 토성보다도 더 멀리 있죠. 그럼 산소, 규소가 토성, 천왕성, 해왕성인 데까지는 거의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천왕성, 해왕성은 거의 수소하고 산소, 헬륨, 수소, 헬륨 뭐 이런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천왕성, 해왕성은 목성, 토성보다도 온도가 더 낮죠. 태양에서 더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중심이 거의 얼음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목성형 행성이지만은 핵 부분의 성분이 달라요. 목성 행성 중에서도 목성, 토성은 주로 규산형 암석으로 근데 천왕성, 해왕성은 얼음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 내부 구조에서도 핵을 구성한 성분 요건 좀 정확하게 정리해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요건 학교 시험에서 단답형 문제, 주관식 단답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지구형 행성들은 주로 철로 이루어진 핵 근데 목성형 행성 중에서도 목성하고 토성은 주로 암석으로 이루어진 핵. 근데 이 암석은 주로 산소하고 규소가 주성분인 규산형 암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목성형 행성이지만은 천왕성, 해왕성은 얼음으로 이루어진 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정리해서 이제 기억을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다음은 교재 이제 62쪽으로 가면은 지구행성과 목성행성 이제 행성 환경이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형 행성이 목성행성보다 태양에 가까이 있죠. 태양에 가까이 있으니까 녹는 점이 높은 물질로 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는 점이 높고 무거운 물질. 그러니까 주로 철 그리고 산소, 규소. 그래서 지구형 행성을 다른 말로 규산염 행성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근데 목성행성은 지구형 행성들보다는 태양에서 멀리 있잖아요. 녹는 점이 낮고 가벼운 물질. 주로 수소하고 헬륨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형 행성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거 똑같은 내용인데 항상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지구형 행성.
목성, 토성, 천왕성, 양성은 목성 행성. 근데 평균 밀도와 자전 주기는 지구형 행성이 더 크다. 그건 꼭 외워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지구형 행성은 표면이 단단한 암석으로 돼 있는데 목성 행성은 가스 상태다 그랬어요. 그것도 기억을 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지구 행성들은 다 주로 철로 이루어진 핵. 근데 목성 행성 중에서도 목성하고 토성은 주로 규산염 암석이 이루어진 핵. 근데 천왕성, 해왕성은 주로 얼음으로 만들어진 핵.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기억을 해둬야 돼요. 다음 이제 각각 행성들의 특징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행성들 특징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이제 많이 나왔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이제 학교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 집중적으로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또 수성이죠. 수성은 행성 중에서 유일하게 대기가 없어요. 위성도 없어요. 수성을 제외한 나머지 행성들은 다 대기가 있어요. 수성은 대기도 없고 위성도 없는 행성이에요. 그럼 대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물 없겠죠. 수성은 지구에서는 풍화나 침식 같은 표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수성의 모습은 수성이 처음 생길 때 모습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달의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면에 이런 운석구덩이가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성 표면에 이렇게 운석구덩이가 많은 이유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그럼 대기가 없다는 것은 당연히 물도 없고 그럼 풍화나 침식작용 같은 표면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유가 되게 돼요. 다음 이제 여기 금성 사진이에요. 금성은 대기가 거의 다 이산화탄소도 있어요. 그럼 왜 금성은 우리 지구하고 비슷한 행성인데 대기 주성분이 이산화탄소냐?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저 지구 단원에서 지구 생성 과정에서 그 얘기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금성에 있는 대기량은 지구 대기량의 95배 정도 된다고 했죠. 근데 우리 지구형 행성들이 목성 행성들보다 대기가 적어요. 대기층이 얇아요. 그건 여러분 이거 대기 이탈 속도 관련된 부분이 또 나오게 돼요. 근데 금성은 지구형 행성이지만은 상당히 두꺼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표면이 이렇게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태양에 제일 가까이 된 행성은 수성이지만은 이 이산화탄소 대기한 온실 효과 때문에 금성이 행성 중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행성이 되게 돼요. 그런데 금성에 있는 지구 대기량은 지구 대기량의 95배 정도다. 이 말을 실감 못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구에도 대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보통 일기압이란 말하죠. 이 일기압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구에는 대기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구에는 대기가 어느 정도냐면 가로 세로 1cm 되는 면적 안에 있는 대기량이 1kg가 넘어요. 한 1033.6g 정도 돼요.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람들 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 보면 요 가로 세로가 10cm 이상은 되잖아요. 근데 가로 10, 세로 10이라고 보면 전체 면적이 100제곱cm죠. 그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대기, 현재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늘 이고 다니는 머리 위에 있는 대기 무게가 100kg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100kg 이상의 대기를 이렇게 안고 사는 거예요. 늘 이거 산 거예요. 근데 금성에 있는 대기량은 지구 대기량의 95배라고 했죠. 그럼 내가 이 상태에서 금성에 갔어요. 그럼 내가 뭐 이 대기를 얼마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금성은 95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9,500kg이에요. 그 내가 만약 금성에 지금 갔잖아요. 가면은 간 순간에 난 지금 머리 위에 대기를 9,500kg의 대기를 이고 있는 거예요. 9,500kg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금성에 가죠. 가면 그냥 찌그러져요. 마치 깡통 놓고 발로 밟으면 찌그러지듯이 대기 때문에 확 찌그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 우주복 같은 거로 대기 압력을 감안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금성에서 한번 넘어지면 끝이에요. 금성에서 이게 넘어지면 이 전체를 누르잖아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 이제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은 이제 뭐 세계 해외 여행이 아니라 이제 우주 여행도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행성들도 뭐 여행을 갈 수도 있겠죠. 그 금성은 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하고 가는 데가 금성이에요. 금성에 가서는 만약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을 살짝 밀거나 아니면 약간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면 끝이에요. 거기서 넘어지면은 그걸 끝나는 거 거기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금성에서는 여기 머리 내 이 정도에 9,500g, 500kg 정도의 공기압 누르는데 그 정도 공기압을 다 누른단 말이에요. 일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만 뜨고 멀뚱멀뚱하고 있는 거예요. 거북이 엎어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이 금성이라는 곳이에요. 금성도 이제 우리가 이 대기 때문에 표면을 볼 수는 없지만은 현대 과학으로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금성의 표면 상태를 확인을 했어요. 근데 화산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행성 중에 현재까지도 표면에서 화산 활동을 하고 있는 행성은 우리 지구와 금성 둘밖에 없어요. 화성은 과거에는 화산 활동이 있었는데 현재는 없어요. 근데 목성형 행성들은 가스 상태라고 했죠. 가스 상태니까 화산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도 화산 활동을 하고 있는 행성하면 바로 금성하고 지구 두 개가 되게 돼요. 우리 지구에서 볼 때는 행성 중 제일 밝게 보이는 행성이에요. 금성이. 그래서 이제 금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어요. 금. 이 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동양에서 연대에는 금. 이 금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밝은 거, 이쁜 거를 금이라고 그래요. 가장 밝게 보인다고 해서 금성이라고 그래요. 서양에서도 그래서 비너스라는 이름을 받았죠. 이쁘다 그래서. 근데 이쁜데 실제 가보면은 실상은 속은 온도가 수백 도 넘어요. 그러니까 만약 지옥이라는 데가 있다고 하면 금성이 지옥이에요. 옛날에서 얘기했던 그 지옥 상태가 금성하고 똑같아요. 이 모양은 참 이쁜데 이래요. 우리 지구에서는 이제 새벽녘 동쪽 아니면 초저녁 서쪽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을 봤을 때 새벽이나 해가 뜨기 전에 아니면 해가 진 후에 초저녁에 하늘을 봤을 때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아주 밝은 별이 있다 하면 그거는 거의 금성이라고 보면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특히 새벽녘 동쪽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밝게 보이는 금성을 그건 이제 샛별이라 그런 거예요. 샛별이라는 게 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성을 얘기하게 돼요. 그다음에 이게 화성인데 여러분들이 화성하고 금성하고 어떤 행성이 더 클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화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금성이 훨씬 더 커요. 화성은 금성보다 작아요. 화성 금성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화성도 대기는 거의 다 이산화탄소인데 그러니까 금성에 있는 대기량은 지구 대기량의 거의 95배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화성에 있는 대기량은 지구 대기량의 한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거의 다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이제 대기 주성분이 이산화탄소인 행성하면 금성하고 화성 둘인데 그 양으로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금성이 화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이제 화성의 특징 중 대표적인 거는 요거. 화성 대기 주성분 이산화탄소란 말이에요. 또 화성에도 과거에 물이 있었어요. 현재 물 없어요. 그 물은 얼음으로 변했어요. 그럼 이산화탄소는 온도가 낮아지면 드라이 아이스로 변하죠. 물은 얼음이 되고. 근데 이 얼음이나 드라이 아이스는 빛을 잘 반사시켜요. 그럼 화성에서도 이 얼음이나 드라이 아이스로 돼 있는 곳,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얼어붙은 곳은 아주 햇빛을 잘 반사시키니까 상당히 밝게 보이게 돼요. 그 화성도 당연히 극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니까 얼음이나 드라이 아이스, 물이나 이산화탄소는 이 극쪽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얼어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쪽이 빛을, 햇빛을 많이 반사시키니까 화성은 이 극부분이 상당히 밝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화성을 사진 찍어보면 이렇게 극쪽이, 화성은 극쪽이 하얀 모자를 하나 쓴 것처럼 보인다 해서 이거를 극관이라고 그래요. 요 관은 우리말로 하면 모자란 뜻이에요. 옛날에 임금이 쓰던 모자를 뭐라 그래요? 왕관이라고 하잖아요. 왕관. 금으로 만든 모자는 금관이고 그럼 화성이 쓰고 있는 모자는 화관이 아니라 이거 극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극관은 화성에서도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얼어붙은 곳이에요. 근데 화성도 지구처럼 계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성 중에 태양계 있는 행성 중에 계절 있는 행성은 지구하고 화성 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화성을 사진 촬영해 보면 화성의 계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진은 화성 북반구의 극관이 남반구의 극관보다 크죠. 그럼 극관이 크다는 거는 여기가 물이나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얼어 있다는 거잖아요. 온도가 낮다는 거죠. 그럼 이건 화성의 북반구가 겨울일 때 촬영한 사진이 되게 돼요. 그럼 이 사진을 촬영할 당시에 화성은 북반구는 겨울, 남반구는 여름이라는 거죠. 만약 화성 남반구가 겨울일 때
이런 사진을 촬영하면 요 남반구에 있는 내 남극에 있는 극관이 더 크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극관의 크기를 보면 화성의 계절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행성 중에서 이제 화성은 이 붉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성이라고 하는데 그건 철 성분이 산화가 돼서 쉬운 말로 철이 녹이 슬어서 이제 붉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목성이죠. 목성은 행성 중에서 질량도 제일 크고 반지름도 제일 큰 행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성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우리 동양에서 이 목, 나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이 시골에 가보면 항상 그 마을 들어간 입구에 큰 나무 있죠. 그 나무가 그 마을을 지켜준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목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서양에서도 주피터라고 그러죠. 주피터가 제우스잖아요. 행성 중 가장 크다 그래서 그래요. 근데 목성의 특징 중에 보면 목성 표면에 보면 이렇게 커다란 붉은 점이 있어요. 요걸 우리가 이제 점인데 붉은색을 뜬 점인데 아주 크다 해서 대적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점이라고 해서 이걸 그냥 일상 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크기가 지구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목성 대기의 소용돌이 현상이에요. 이 목성 행성들이 자전 속도가 빠르다 그랬죠. 근데 그 목성형 행성 중에서도 자전 속도가 제일 빠른 행성이 목성이에요. 거기다 대기층이 두껍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자전하죠. 빨리 돈단 말이에요. 거기다 대기층 두껍기 때문에 이 대기 소용돌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성의 대적점은 대기 소용돌이 현상이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줄무늬들이 보이게 돼요. 이 줄무늬는 이런 거 똑같아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보면 교재 있잖아요. 책 있는데 글씨 있고 막 그림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빨리 돌린단 말이에요. 빨리 막 돌리면은 여기는 글씨나 그림이 이렇게 보이질 않고 긴 선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트란 거나 뭐 뽑기 할 때 보면 뭐 이게 1등도 있고 2등도 있잖아요. 보고 하면 1등이 내다가 던지면 되죠. 돌리면 1등이 안 보이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줄무늬가 생기게 돼요. 그다음 이제 토성은 여러분 다 알죠. 토성은 이제 고리가 뚜렷하죠. 근데 고리는 토성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양성 다 고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목 토성 고리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 목성형 행성들은 다 가스 상태라고 했죠. 근데 목성 행성은 다 고리가 있어요. 목성도 있고 토성도 있고 천왕성도 있고 해양성도 있는데 그 고리들은 가스가 아니에요. 고리는 암석이나 얼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목성 행성들은 가스 상태지만은 고리는 암석이나 얼음으로 돼 있다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 여기 천왕성인데 천왕성은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자전 방향이 공전 방향과 반대라는 거. 그러니까 금성 천왕성은 자전 방향이 공전 방향과 반대다. 그건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 이제 해왕성. 해왕성 특징 중에서 아까 목성에서 대적점이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해왕성에서 그게 나타나요. 근데 해왕성은 이게 검은색을 띠기 때문에 대흑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해왕성의 대흑점은 목성의 대적점과 같은 대개 소용돌이 현상이다. 그 정도를 좀 정리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은 이제 전체적으로 지구 행성, 목성 행성, 행성들 특징 얘기를 쭉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 행성들 문제하고 태양 에너지 관련된 걸 간단히 정리한 다음에 이제 태양의 역학. 우리 고일과학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태양의 역학이에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